인간으로 인한 금전, 관제, 소송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문서 이동 변동은 안 됩니다. 몸속 아플 겁니다. 네, 그래서 방향 잘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화씨입니다. 자, 오늘은 토끼띠인데요. 토끼띠 한복을 입은 김에 제가 방울부채로 한번 봐드릴게요, 여러분. 네. 관제구설 시비를 조심해야겠습니다.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내년에 관제구설 시비가 먼저 치고 들어오네요. 사람 간의 다툼을 조심하셔야 될 것도 있지만 문서적인 거, 집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빌려준다든지 보증을 쓴다든지 이러면 막 내 눈에 막 서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워. 그러니까 인간의 다툼이 들어와요. 근데 금전적인 거, 문서적인 거를 같이 끌고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골치 아프다는 거죠. 내년에 토끼띠들이 삼재가 아닌데 삼재의 기운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 이사 뭐 이런 것도 요즘에 전세 사기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가셔야 되고, 코인, 내년에 코인 투자한 분들 다 울고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코인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코인 투자하신 분들 올해 다 빼십시오. 내년에 좋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주식을 하신 분들은 뭐 기본 유지 정도는 되겠는데 높이 올라가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친구 따라 투자하지 마. 친구 따라 투자했다가 망하고 울고 친구 잃고 관제 시비 소송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인간으로 인한 금전, 관제, 소송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뭐 차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기운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시작되면 크게 가고 골치 아프게 가고 이게 내년을 지나서까지 들어올 수 있는 관제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음식점을 한다든지 편의점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현상 유지 가능하겠습니다. 뭐 망해서 울고 이런 거는 안 보이는데, 그렇다고 돈이 많이 벌리지 않고 이 사장님들이 한숨 쉬는 게 좀 보입니다. 그래도 손님이 안 들어오는 걸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현상 유지는 가능하지만 문서 이동 변동은 안 됩니다. 가게를 옮기겠다, 가게를 확장하겠다, 가게를 줄이겠다, 요거는 필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원거리로 이동을 한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거리, 먼거리로 이사를 한다, 몸속 아플 겁니다. 네, 그래서 방향 잘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월급을 꼬박꼬박 주면 아무 말 없이 나가십시오. 네, 괜히 직장 안에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다른 회사로 이동, 이직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눈을 낮추셔서 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야. 내가 집안에서는 왕이었어. 그런데 밖을 나가보니까 밖이 너무 험난한 거지. 그러니까 내년에는 보호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직장에서 충실히 일하시고 내 직장에서 문제를 안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내년에 어찌됐든 투자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내보낸다 그러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금고를 잠그셔야 됩니다. 남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돼? 있어도 없다. 그리고 무엇 사지도 마. 사지도 말고 내 통장에 넣어놓고 내가 은행 거래나 이런 쪽에서 이율이 좀 높은 곳에 투자해놓고 그거를 그냥 묵혀놓으셔야 됩니다. 그 돈을 들고 뭘 하겠다 하시는 순간 일단 돈이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끼띠가 안 좋게 나오네. 좋은 말 해주고 싶은데 어떡하니. 어찌됐든 여러분들 내년에 건강도 좀 조심하셔야겠죠. 일단은 인간의 시비수 관제가 들어오는 해이기 때문에 매사에 신중하셔야 되고 위장계통 안 좋을 수 있고요. 뭐 스트레스는 모든 띠나 마찬가지지만 내년에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을 만들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